중국에는 DD 시스템이 참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 DD 타고지금상해공항으로가고있습니다. 편하게지금가고있습니다. 자조금만있으면상해공항에서독일로갈겁니다자상해공항에와있습니다터미널2에와있습니다자또여행가는기분이나네요오늘공항하겠습니다큰딸이또 VIP 라운지를끊어줬습니다여기서저녁먹고좀쉬다가미넨으로날아가면됩니다상해라운지 VIP 65에들어와있습니다그러니까여기8시반쯤들어오니까일찍은다끝났고그래서라면하고과일맛있는과일들포도주와이게샌드위치맥주이렇게먹었습니다그래도우리딸이이렇게힘들다고라운드를잡고있으니까편하게쉬고있습니다비행기는11시30분에뮌헨으로가서뮌헨에서또다른데로가서힘든여정이라서이렇게술한잔먹고저녁에부르잘먹었다아로부터한다이게되게큰비행기였네요제시간에맞춰서갈것같고그로부터한잔괜찮다가봐야하는거야아여기오니까독일의심플함을볼수있습니다뭐아름답게꾸미는것보다아주심플하게이렇게만들어놓은우리나라공항은정말비가번쩍한데여기는그렇지않네요미넨하면고급도시를알아주는곳인데굉장히심플합니다우리나라공항이정말일처리를빨리하는걸여기와서실감할수있는일하는게너무늦습니다한참이렇게기다리고또통화하는게기사하네요자 JKL 제이트로가려면여기그트램을타고또옮겨줍니다트램이4개이쁘게잘돼있어요그래서지금가고있습니다독일여기비즈니스라운지참좋네요자8시에우리가타야될베를린비행기를놓치고11시에비행기를탑니다수준은아침식사입니다베를린하고미넨하고조금차이가나네요베를린이훨씬크고뭔가가세련되어보입니다많이기다렸지아빠도반가워아이거베를린특이하네요바닥에다가돈을전부다깔아갖고이렇게착각하게만듭니다이렇게다이렇게희한하게해놨네요 아베를린공항정말큽니다멋집니다또우리또작은딸이있으니까또쉽게달릴수있네요지금왔어제일먼저하는게지금유로카이게렌터카차빌리로왔습니다여기뭐절차가복잡습니다독일은쉬운게아닙니다어느나라가이분한테차를지금빌리고있습니다오케이 Say hello to Korean people Thank you 베를린에와서이제차를렌트했습니다아우토반을달려보는데아기분좋았습니다차들이정말신기할것같다베를린에있는한국식당입니다행복이라는식당인데이베를린에서제일번화가인거리에와있습니다
저기 뒤에 벤츠 저 로고 저게 돌아가고 있고 저 뒤에 2차 세계대전 때 폭격당한 교회 성당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겠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당했다가 지금 안에 내부 수리를 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정말 번화가네요. 모든 명품이 다 들어와 있는 이 거리입니다. 카이저 비렐름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기 관광에 온 것 같아요. 역사적인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왔네요.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네요. 자,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 상징을 나타내는 문입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33년 전에 우리 결혼하고서 여기 허니문으로 왔는 곳인데 다시 와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하러 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광 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롱 떠는 아이들도 있네요. 지금 아들도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찍는 것 같아요. 아유, 재밌는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래 못 부르는 아저씨를 계속 자기 형에 겨워서 노래를 억수로 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의 일상인데 여기 베를린 아침 일상 날이 너무 좋습니다. 계절 좋을 때 여행 와서 참 좋네요. 축복 받은 것 같습니다. 날씨 정말 공기도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음악 보장처럼 필하모닉도 바깥에 보이지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제일 큰 공원에 와 있습니다. 크기가 지도만 봐도 엄청나게 크네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입구부터 좀 다르네요. 굉장히 울창한 숲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베를린 시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땅이 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지금 해놨네요. 우리도 지금 발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산 속에 어떤 숲속 보슬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네요. 걸어다니기에는 정말 너무 큰 숲인 것 같습니다. 자, 저 뒤에 동상이 있는데 무슨 동상인지 돌아서 가야 됩니다. 길이 없네요.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파랗고. 자, 여기 누군가 봤더니만 베토벤 동상이 여기 있네요. 음악도시답습니다. 공원이 참 좋습니다. 공원이 참 너무 이쁩니다. 걸어서 다니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자전거를 하나 들려서 탔으면 좋겠네요. 잘 구매놨네요. 소니센터라 하는데 되게 멋집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야. 여기서 맥주 만드는가? 알아.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뭐 양조로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어? 우와.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만드는 맥주가 돼 있네요. 우와. 너무 멋진 곳이야. 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오는데 너무 좋아. 자, 이곳에 델리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있답니다. 자,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 카페 젤라또라는 곳인데 아이스크림이 제법 맛있다고 하네요. 특이한 베를린 또 아이스크림 맛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쫙 있네요. 여기 왔으니까 한번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몰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 또 독일 몰들이 또 상당히 이쁘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이 자리로 이렇게 아직도 지금 남겨놔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자리에서 여기 지금 돼 있는 곳인데 여기 반호프 포스트하머 플라자 쪽에서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아직도 이렇게 남겨놓네요. 많은 관광객들이 보면서 아 역사의 현장을 지금 이렇게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호프 포스트하머 플라자 쪽으로 오면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아직도 뭉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깨서 넣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지금 번호에 맞게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 외국 와서 사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